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손길이 묻어있는 이곳 DDP는 실내외 공간에 정말 같은 공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곳을 연출하는 것 같아요. 어느 공간을 찍어도 남들하고 무조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비정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 실내와 실외 모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사진을 찍기에 충분한 그런 공간이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 같습니다. 사실 이 DDP에 와보면 그 굉장히 하이엔드급 카메라를 들고 건축물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종종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의 이번 클래스는 그런 목적보다는 정말 좀 가벼운 일회용 카메라로 필름 자체를 즐기는 걸 더 공유하고 싶은 목적이 있거든요. 삐뚤어져 상관없으니까, 어둡게나 상관없으니까 내 맘대로 찍었을 때, 그게 한눈에 만들었을 때 정말 여러분이 디지털로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 일회용 카메라를 들어봤는데요. 진짜 가벼워요. 이 가벼운 게 무게만이 아니라 제 마음의 무게도 정말 가볍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부담을 많이 내렸어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오? 내가 이만큼 잘 찍었어? 라고 되게 신기하시면서 되게 재밌게 클래스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일단 이번 클래스 챕터 1 부분은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의 차이를 정말 직관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나왔던 결과물을 같이 공유해 드릴 예정으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필름하고 디지털이 다를까를 보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가 있고요. 챕터 2에서는 필름 사진이 아니어도 사진 자체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용어가 이런 식으로 활용됩니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실험을 통해 보여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챕터 3는 바로 밀착 인화인데요. 필름이라는 아까 한롤 단위의 매력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정말 그 한롤 단위의 사진을 한눈으로 본다는 게 어떤 의미고 어떤 재미가 있는 것인지를 밀착이나 결과물로 같이 보여드리면서 진행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DDP는 멋있는 그런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규제 없고 아무런 그런 스트레스 없이 일회용 카메라로 쉽게 자기가 감동을 느꼈던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주저 없이 누르기만 하면 되는 사진 놀이를 하시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 패셔니스타가 자기 옷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듯이 오늘 좀 가볍게 나가볼까 할 때는 일회용 카메라 하나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거 어떨까요?